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스럽게에서 이번에 진사원 역할을 맡은 차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원이는 이제 어릴 적에 트라우마로 개에 대한 그런 공포,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릴 때 조금 그런 상처가 있는 친구여서 굉장히 개를 무서워하지만 이제 헤나가 걸린 저주가 있고 헤나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고 헤나가 개로 변한다는 저주를 알게 되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가진 트라우마를 이제 극복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정말 약간 보면 볼수록 좀 귀여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보시면 서원이의 그런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솔직함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다 뭘 감추려고 해도 티가 결국 나는 친구인 것 같고 이렇게 마음이 딱 그렇게 되면 표현을 할 줄도 아는 친구인 것 같고 해서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색다르게 재미있었어요. 어쨌든 그때보단 저도 그래도 그때보단 나이도 조금 들었고 그리고 일단 이게 웹툰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웹툰 속의 서원이가 어떻게 하는지와 좀 그런 싱크나 그런 부분들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그런 웹툰 속에서 대하는지도 많이 착안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잘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그런 학생 역할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인 척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일단 또래 이제 형 누나인데 같이 작업 하는 게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너무 성격도 잘 맞고 사람도 너무 좋아서 둘 다 덕분에 힘든 상황이 있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었고 혹시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촬영도 더 재밌게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저희 출연진들이 다 되게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아요. 뭐 규영 누나랑 현우 형 말고도 주변에도 너무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항상 같이 있으면 하호 현장이 좀 밝고 유쾌하고 즐겁고 진짜 그런 학원물스럽게 그냥 학교의 그런 풋풋함이 잘 좀 묻어났던 것 같고 그래서 더 그런 것들이 좀 드라마에 잘 녹여지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 메이킹도 많이 보시면 아 그랬구나 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네. 규영 누나는 비글 현우 형은 골든 리트리버 인 것 같아요. 누나 규영 누나는 되게 알고 보면 되게 재미난 부분이 많고 굉장히 누나가 재밌어요. 웃겨요. 그래서 비글이를 생각이 났고 현우 형은 오빠도 너무 싱글생글 너무 잘 웃고 또 그래서 점잖고 듬직할 때 듬직해서 좀 그런 골든 리트리버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뷰 해외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사랑스럽게가 이제 곧 방송이 돼서 여러분들을 찾아갈 텐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목처럼 정말 사랑스러운 드라마니까요. 이번 연말과 연초를 저희 드라마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잘 안다고 느꼈었지.